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네, 오늘 할 모드는요, 강물 나무 모드라는 건데, 이게 진짜 옆에 보이다시피 나무가 강물로 됐어요. 이거 철이에요, 철. 철나무야, 이거. 일단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철, 뭐, 듬, 이렇게 다 있는데, 한번 다 키워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궁금해 하실 거죠? 궁금해 하고 있죠, 지금 충분히? 그럼 일단 한번 하나씩 다 키워볼게요. 일단 이렇게 다 들고 오고. 궁금하다. 이렇게. 자, 키워봅니다. 근데 이차, 오! 이렇게. 오! 이거 뭐야? 철! 철나무야! 어디 갔지? 내 다이아 도끼로? 한번 캐볼까? 아, 맞다. 게임모드. 아. 맞아, 게임모드. 그러면은 이거 다 키워놓고 합시다. 일단. 금. 이렇게. 이것도 키우고. 잘 안 커. 어, 됐다. 어, 이거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르겠죠? 어, 아침 좀. 타임셋. 와, 에메랄드 나무. 신기하다. 다이아다. 우와, 이쁘다. 와, 이 청금석. 짜라라! 오, 우와. 되게 이쁘다, 보라색깔. 한번, 일단은. 다른 것도, 다른 거 몇 개 나왔거든요? 배그음을 껐는데 계속 배그음에 걸리는. 봐, 꺼졌는데 들리죠? 이상해. 일단 이것도. 이건 새로운 나무인가 봐요. 새로운 강물 나무. 어, 아, 발광석이네. 아직 영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발광석이었구만. 아, 이렇게, 우와, 되게 이쁘다, 나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거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어, 게임 모드. 게임 모드 0. 됐다.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철 캐니까 막 이런 거 주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와, 이쁘다, 근데. 여기 나무테 있죠, 나무테, 나이테. 난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 마인크래프트에서. 뭔가, 어, 뭐야, 너 에메랄드 먹으려고? 안 돼. 먹지 마. 다이아. 오! 이건 청금석.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 어, 뭐야. 어, 크래퍼 터졌어. 뭐지? 갑자기 왜? 닭 죽었어. 이거 봐. 지옥에서 구할 수 있는. 됐다. 자, 이걸 가지고 여기에 또 템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조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평화로움으로 바꿔야겠구만. 아, 보통으로 바꿔. 평화로움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이 조각들을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 이거 이 아이템 하나면은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거였나? 아, 이거였나? 솔직히 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 이게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네 개 놔두면은, 어? 뭐야, 왜 안 돼? 잠시만. 뭐야? 아, 이게, 모드가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그렇네. 제가 틀은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돼서 달랐네. 이거를 이렇게 아홉 개 채워주면은 이렇게 원목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 다 못하겠다. 몇 개씩 있어야 돼? 아홉 개 있어야 돼. 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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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은 원목이 나오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이 원목을 녹이 이 원목을 캐면은 아예 다이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놓고 이것도 트랜스폼을 옆에 놓으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꼬울 필요도 없이 화로가 필요 없이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한, 아, 이건 아니죠. 강물이니까. 이거 하면 철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또 나무를 캐야 됩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아까 전에 트랜스포머처럼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 나 게임 모드로 켜버렸다. 어머 세상에. 그러면은 그냥 뽑을게요. 이것도 레드스톤이고 이거는 이렇게. 나 이거 이름 까먹었어. 이게 어떤 거였지? 그 경험치 주는 블럭이었는데.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블럭을 한 곳에 놓고 이제 이걸 하면은 안 나오네. 잠깐만, 골드잖아.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 안 된 걸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아니 이상해. 업데이트 된 걸 공부한 건지 업데이트 안 된 걸 공부한 건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지옥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트랜스포머는 이제 지상에서 그냥 일반 야생에서, 그리고 이 누날은 지옥에서 구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모드에는 보스가 있는데, 보스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상자에 넣어놨었나? 이렇게 이 보스들을 이렇게 소환하면은 없어졌어 갑자기. 아, 평화로움이죠? 보통으로 하면은 이렇게 보스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얘를 죽이면은 죽이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다이아칼인데 이 정도면 되게 죽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얘네는 철인데, 철보스인데 좀 많이 힘들다. 철나무 보스인데 다이아는 얼마나 힘들려나? 일단 잡아볼게요. 죽어! 이게 죽으면은 이렇게 나무를 하나 줍니다. 묘목을. 그래서 다 똑같아요, 보스들이. 한번 그것도 해볼까? 제일 센 애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뭐라 그러지? 에메랄드로 할까? 그리고 이 XP는 XP를 원목으로 바꿔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로 바꾸면은 경험치를 물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에메랄드 보스. 똑같은 것 같은데 잡히는 게? 보스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뭔가 더 좋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이아? 다이아 한번 꺼내봐. 다이아로 해보자. 다이아. 똑같다. 아, 이게 다 똑같구나. 나 저는 세면 셀수록 좀 더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만큼 내가 아플려나? 그걸 모르겠네. 그리고 시작할 때 보였던 이 나무, 큰 나무 두 개 있잖아요. 이 나무는 어디서 뽑았냐면 그냥 있더라고.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니까 있어. 게임 모드에 보니까 있어서 뽑아봤어요. 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냥 큰 나무예요. 큰 나무. 봐봐, 이름도 그냥 보스, 트리 보스예요. 그냥 나무의 보스래. 이거를 설치해서 이제 뼈가루로 키우게 되면은 자라라. 보스라서 역시 좀 많이 먹네. 왜 안 자라지? 걸리나? 안 자랄 리가 없네. 자라라 자라라 자라라. 손가락 아파. 왜 안 자라냐. 됐다. 와, 이렇게 완전 키가 큰 나무가 이렇게 소환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별 뜻은 없고 그냥, 근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많이 캘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캘 수 있으니까. 야, 되게 뭔가 높은 나무 보니까 나무가 아닌 것 같아. 그쵸? 약간 좀 그냥 초코송이? 초코송이처럼 생겼다 했나? 초코송이 닮았어. 일단 네, 여기까지 강물나무 모드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좀 업데이트가 아쉬운 게, 업데이트가 제가 공부 안 한 버전으로 받아줘가지고 좀 아깝네요. 제가 모드를 찾아봤는데 이 버전밖에 없어. 찾아봤는데 이상해. 여기까지 강물나무 모드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모드 찾아올 테니까요. 재밌는 모드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